자, 다음 대결을 펼칠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야, 1등 나온다, 1등. 아, 드디어 나와. 전통 트롯의 끝판왕. 이번에, 아. 이번에 대결을 펼칠 두 사람. 해아현, 복지은. 아, 너무 사랑하는 후배였다. 또 한 발 얘기를 꺼지죠. 부러워, 그치? 너무 이쁘다, 어떡해. 꺾기 인간 문화재 배아연 씨는 단숨에 우승 후보로 떠올랐던 현역 최강 실력자. 이에 맞서는 나로 고은진, 복지은 씨는 전율의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 때 진선을 차지했던 두 사람의 대결입니다. 아, 아니, 둘 다 포스가. 두 분 무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우라가 있어. 두 분 다 브랜드예요. 너무 사랑하는 두 여자야. 5라운드 1차전 배아연 14명 가운데 1입니다. 1라운드 1이 나서 지켜야 돼요. 방어. 맞아 맞아. 복지은 1021점으로 8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8위면은 조금 위험해. 어, 정신 차려야 돼. 언니, 나로호 고음 너무 멋있어요. 근데 고음 가지고는 트롯을 할 수 없어요. 고음 가지고는 트롯을 할 수 없어요. 전통 트롯 제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네네. 달달달달. 후달달. 아, 무서워. 달달달. 아, 이게 차분하게 말하니까 더 무섭네. 인간 꺾기 문화재 아연아, 꺾기 정말 잘하더라. 그 기세 내가 한번 꺾어줄게. 꺾기를? 네. 꺾기로. 꺾느냐 꺾이느냐. 꺾느냐 꺾이느냐네. 자, 누가 꺾고 꺾일 것인지. 꺾고 뒤집어라. 네. 복지 씨가 중앙으로 나와주십시오. 성악인데 국악을 선택했네. 노래. 그러니까요. 네? 어. 오늘 이제 정면 승부를 한번 해보겠다는. 네, 동안이 형 보니까 그냥 어차피.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을 텐데. 네. 복지은 씨가 부를 노래는 오은정의 울산 아리나기입니다. 와. 이번 무대에서는 조금 더 트로트적인 무대가 있으면 지은 씨한테 참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코멘트들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따라다녔거든요. 그 울산 아리랑이 저한테 진짜 엄청 큰 도전일 것 같긴 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임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신선하게 부르기가 어려운 노래거든요. 뛰어라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주니 힘 모시려나 울산하리라. 둘이 섰던 일도 정자 바닷가 하얀 파도는 그대로인데 어느 곳에 정을 두고 나를 잊었나 나를 잊었나 돌았던 그 약속에 내 청춘이 시들다 까치들이 울어주니 힘 모시려